오늘 저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있어서 곤란을 겪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한국 등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죠. 그러나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는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 안에 있는 그러한 우주인들이 어떻게 물을 공급받느냐, 최소한의 물을 공급받고요. 그리고 그 물을 허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배출된 물을 여과기에 걸러가지고 그 물을 재사용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물을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세상의 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고 먹어도 먹어도 다시 갈증을 느끼는 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늘 갈증 없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는 에스겔서 47장도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는 대략 25살 나이에 나라를 고포로 끌려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살았던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환상에 대한 말씀이며, 아브라함 시기에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거룩해 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활동의 시기 거의 끝자락 시기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복원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한없는 복과 은혜를 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다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요약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동편에서부터 물이 솟아나 흐르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편에서 흐르는 물은 제단을 거쳐서 남편 쪽으로 흘러가다가 동편 민 문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동쪽에서 나온 물이 조그만한 시내를 이루는데 일천척을 측량하면서 그 물을 지나가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며 지나가는데 그 물이 다시 이제는 무릎에 차고, 일천척을 또 측량하며 달려가는데 그 물이 이제는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온몸을 덮어서 헤엄칠 만한 큰 물이 되는데, 그 물이 지나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고 물고기들이 살고 나무 열매들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강 주변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갈 때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늘 허덕이고 목마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다가 이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 와서 한 2년쯤 됐을 때 저희 집에 방문했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정수기 한 대를 놓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캐나다에 살 때는 그냥 수돗물을 착 받아가지고 물을 마시곤 했었는데 뉴저지 물이 석회가 많이 껴있어서 물을 반드시 걸러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이 참 중요합니다. 물이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니라 했습니다. 물의 근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은 허드슨 강변을 따라서 내려오는 물을 정제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죠. 한국에서는요, 수원지 팔당댐 그 위에 있는 상수원 지역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서 그 물들이 온 서울 시내에 사람들에게 그 먹는 물을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원이 오염되면 제대로 물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상소원이 오염되면 심지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수가 나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수, 즉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첫째로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영광은 시들어갑니다. 말라집니다. 종국에는 없어집니다. 비록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거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물을 먹고 마셔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나오는 물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가수는 공연을 하러 갈 때 꼭 계약서에 유명한 프랑스의 에비앙 물을 배치해달라고 그 물에다가 목욕을 하고 그 물로 샤워를 하고 그 물로 먹고 마실 수 있게끔 준비해달라고 꼭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도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즉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나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적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 한 해 농사를 얻어 백배를 얻었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우물물을 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빼어서 가니까 또 우물을 파고 빼서 가니까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큰 역사가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갈망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물은 보혈의 물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우리는 삶의 소생함을 얻습니다. 죄가 물러가고 의의 백성이 됩니다. 또 마귀의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주었습니다.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을 휘감싸는 삶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산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죄악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에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삶의 산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는 물, 그 물은 어떤 물이냐? 바로 성령의 물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마다 변화를 겪고 성령을 받는 자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자 몇 날이 못되어 열흘째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방언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 떨며 문들을 닫고 무서워 떨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담대하게 문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좌절이나 시련이나 낭망에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물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떠나갑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낭망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오시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캐나다의 청년 하나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마음이 동해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너무너무나 마음이 기뻐요. 왜 그렇게 기쁜 것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아무리 좋아도 그 자동차에 오일이 없다면, 기름이 없다면, 가스가 없다면 온전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기차도 많이 나오지만 전기차도 역시 충전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좋은 전기차를 하나 샀는데 전기차에서 집에서 충전하려면 전기 충전 도구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이분이 사는 집이 렌트라 집주인에게 전기 충전기 설치할 수 있게끔 해놓기를 요구하니까는 그 집주인이 나는 원치 않는다. 괜히 전기 배선 건드리는 건 난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전기차를 샀는데 전기 충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기 슈퍼차저 하는 곳에 몇십 분 가가지고 거기서 한 시간 동안 밤마다 한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앉아서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요. 저한테 그러다가 전기차는 참 좋은데 충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온전히 충전되지 않거나 가스가 모자란다면 온전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위를 활동하게 하고 성령의 위를 뜨겁게 하고 성령의 위를 감격하게 하고 성령의 위를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생명수는 우리의 삶의 개개인의 믿음의 여정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를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제일 먼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일천청을 지나고 나서 그것을 다니면서 자를 재봤더니 그 물이 발목에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는 성전에 나온 물이 우리의 발목을 채우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발목이 차는 체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발목이 성령님 앞에 탁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회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처음 체험했는데 그 전까지는요, 어머니가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헌금 내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야, 삶이 변했습니다. 야,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겠구나.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때부터 너무너무나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만화영화 하는데 그 만화영화 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 하나님이 내 발목을 붙잡았구나. 만화영화 보고 싶은데 만화도 못 보고 만화 TV도 못 보고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발목이 붙잡힌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나아갈 수 없고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발목을 붙잡습니다.
문제가 생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목으로 탁 붙잡아서 그를 이끌어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발목을 탁 붙잡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부였는데 원래 그 부인이 처녀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남편을 만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껏 즐기니까 너무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처녀 때 예수 믿은 것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남편과 함께 매 주말마다 놀러 다니면서 즐거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그 부인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앞두게 되었는데 수술을 마치는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이 비몽사몽간에 처녀 때 예수를 믿었었던 예수님을 격하여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여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깼는데 보니까는 상처가 가뿐히 낫기 시작하고 의사들도 이렇게 이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감탄했습니다. 회복해서 퇴원을 하는데 그 부인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뇌 환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셨다고 하니까는 남편이 믿잖아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 당신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고,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 환부에 기도했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부인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회복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돈 들여서 당신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데려오고 의사를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고쳐놨더니 내 공로는 다 온데간데없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고쳤다고 하니까 자기는 좀 섭섭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예수님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서운했어요. 그러니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믿으려면 당신은 안 믿지 나는 안 믿겠다고, 죽은 사람 살려놨더니 예수가 자기를 살렸다고 그러면서 섭섭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인의 병이 다시 재발했어요. 부인은 남편을 보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고치는 것을 부인하고 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병을 다시 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당신 회개하라, 당신 때문에 이 병이 도졌다.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돈을 들여서 자기가 의사 구해가지고 고쳐놨더니 이제 다시 병이 걸렸더니 병에 걸리고 이제 나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어쨌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부인 때문에 그래 죽은 사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마지못해 갔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도 모르지만 불쌍히 여겨서 내 아내의 병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니까 아내를 사랑한 마음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몇 주가 지나서 이 부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이 너의 남편이 발목이 잡혔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부터 내가 낫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정말 깜쪽같이 그 중병에서 노임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부부가 병으로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발목이 탁 붙잡혀서 이제는 예전에는 세상에 좋은 거 만난 거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창한 날씨에도 매 주일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수지라며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남편이 그러네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우리 부인한테 이렇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신앙은 잘하지 않는데 발목이 잡혀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붙잡아요. 물질의 문제를 있을 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목을 붙잡고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목을 붙잡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발목을 붙잡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성령의 발목이 붙잡히면 우리가 발버둥 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목 잡혔던 신앙인은 성전에 다 오지만 그러나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소와 같이 끌려오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예배를 드릴 거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리고 이제는 빨리빨리 하지 말고 각종 예배 때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발목을 붙잡고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얻어 터지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꽃감 빼듯이 살짝살짝 빼먹다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아구창을 날리시지,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환상에 보니까 천사가 일천척을 측량하면서 그 다음에 강물을 건너라 하시는데 그 강물이 무릎에 차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물이 무릎에 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무릎 꿇는 신앙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 삶, 내 계획,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집과 지혜, 능력, 수단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치시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깨어지고 낮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말합니까?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요? 하나님, 내 종, 그 종을 양자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목이 잡혔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아브라함은 아, 그래? 내 몸에서 난 씨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은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으니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것도 내 씨가 아니겠느냐 하고 하가를 통해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25년이 지나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그는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가서게 대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백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무릎 꿇는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겠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 모리아에서 그를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자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노라 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발버둥 쳤나요? 야곱은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모형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발목 잡혔지만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서 25년 동안이나 상처받고 고생하며 나중에 모든 재산 이끌고 야복강 나루토를 건너가는데 먼저 1차로 자녀들과 아내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있다가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환도뼈를 야곱의 환도뼈를 치자 환도뼈가 으지근 하고 부러지더니 그런 절름마리가 되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젊은 청년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하고 감옥살이 하다가 고통스러운 13년의 시련 끝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건장한 청년 40세 때 그는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애를 쓰다가 이집트의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서 그는 도망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헤매는 인생이 되었지만 가시나무 불꽃 떨기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식도 총명도 지혜도 명철도 내 모든 인생의 주관도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인도하심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목에서의 얕은 신앙, 첨벙거리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그 신앙이 성전 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무릎을 덮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까지 성령이 차올라야 하나님께 항복하며 주님 전부의 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물질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사가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로 허리에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허리란 사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죠. 허리가 문제가 생기면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물이 허리에 닿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점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허리를 띠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몸짓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아담으로부터 왔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청산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허리에 물이 찼다, 성령의 물이 찼고 은혜의 물이 찼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단과 방법, 애씀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우리가 동이고 주를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럭펠러는 52세 때 그런 사형선을 받습니다. 의사가 청천명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1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1년 남짓했다 하다고 말하니까 그는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새도록 전전긍긍하다가 새벽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했던 그 어렸을 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좋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 교회를 섬기는 인생,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인생, 학교를 세우는 인생,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다면 그 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수천 개의 학교들을 지원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허드슨 강변에 보면 리버사이드 처치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립하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죽지 않고 2년이 가도 죽지 않고 3년이 가도 죽지 않고 무려 40년 이상이나 장수하다가 90이 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도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내 것 아닙니다. 날개가 달려서 홀홀 날아갈 때 아무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부귀와 영화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내게 부르시다,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냐,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허리에 꽉 채우고 진리의 허리띠로 채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일천척을 던 지난 이후에 강을 건너라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가 그 다음에 무릎에 찼다가 그 다음에 허리에 찼었는데 이제는
아예 발끝이 닿지도 않는 물이 창이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완전히 성령께서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꿈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성함의 소성함과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가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창이라며 온몸을 다 덮고 발바닥이 물에 떠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갔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합니다. 물고기가 삽니다. 죽었던 물들이 되살아나고 각종 나무들이 과실을 맺으며 온 물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잎사귀는 약이 되고 양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님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떠한 영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넘쳐서 우리의 삶을 전생애를 인도해 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무성히 나무가 자라고 오곡 백과가 무르익고 모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그 속에서 논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떤 사람, 어떤 낙심한 사람, 어떤 좌절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불안과 공포와 또 미움이 우리의 삶을 억어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고 죄책감과 절망이 가득 차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에 모이는 곳에 사망의 세력과 불행과 절망이 가득한 인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기고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면 사망이 떠나갑니다. 불행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공포가 떠나갑니다. 미움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야마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임하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주십니다. 공포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좌절 대신 용기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죄책감 대신 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불행 대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는 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십자가를 완전히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들고 패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늘 아프고 병들고 고생하는 인생이 되기를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패배와 절망과 부정적인 모든 저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할 때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딱 10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2124년 여러분 2124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100년이 지나면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남의 손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여기에 같이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 주님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왔습니다라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발목에 찬 신앙에서 이제는 무릎에 찬 신앙으로, 허리에 찬 신앙으로, 온몸을 덮치는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